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앞으로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 변화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청년 세대 인구는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의 20.4%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인 2050년에는 청년 세대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청년 3명 중 2명은 본인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확인됐고, 청년 인구 중 81%는 미혼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